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기쁨을 얻어내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행복하지만은 우리는 아니요 헛되지만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삽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어요. 정리합시다. 이 세상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헛됩니다.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헛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좀 더 밝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헛된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을 행하는 기쁨을 주셨다고 했어요. 또 하나, 이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 기쁨을 담아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여름 아무리 더워도 더운 것처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오 목사님 잘 말하는 것처럼 해와 같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가 헛된 세상에 살지만은 헛된 세상에 속아서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는 비참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람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속에 기쁨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돌아가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보람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통해 일하고 노력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들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선물과 순간들을 감사하고 즐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축복과 기쁨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